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주도와 책임 팀장을 맡은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 도화 장비는 RBS라고 불리는 도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도화를 하는데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장비와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 가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그 외부에 장시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생존성에도 매우 취약하여 새로운 도화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주도화 장비 기술협력 생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유속에서도 가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장비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 유속에서 전차와 같은 고중량의 장비도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M3 장비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면서 성무원들의 운용성이라든가 그런 정비성들이 상당히 지금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성무실 내부에 냉난방 장치와 화생방 방호 장치가 장착이 되어 성무원실의 편의성이 증대가 되었고요. 지금 기존 M3 장비에는 그 유리창은 방호가 되지가 않습니다. 일반 유리로 지금 되어 있지만 저희 한국군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그 방탄 유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후방 카메라를 장착하고 후방 센서를 장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 주행이나 운행 시 상당한 운용병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M3 장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야간 운용을 위해서 열상 카메라를 장착을 하여 야간 운행에도 쉽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립장이 저희 한국형 자주도화를 위한 조립장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선체 구조물에 대한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9월 달부터 이제 자주도화 SKD 첫 토기를 조립을 진행을 했었고요. 옆에 보시는 곳은 이제 사이드 폰툰이라고 해서 선체 구조물에 이제 부력을 생성하기 위한 이제 구조물을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이제 선체 구조물이 선체 운전실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운전수, 그다음 보조소 해갖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거나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능품들을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도 장비 같은 경우는 이축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총 앞, 전, 후방으로 해서 엑셀 조립체라고 해서 이제 현수 장치가 조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현수 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구멍이 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선체에 대한 부력을 더 주기 위해서 펌프젯이라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방용 엔진 같은 게 달리기 전후방 쪽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들이 저희 기어박스가 들어가는 공간인 거고요. 저희는 이제 선체 내부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유공업 파이프부터 해서 이제 변속기 기어박스 같은 것들이 조립이 될 예정입니다. 신기한 게 올라와 보니까 바닥 재질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주도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안전사고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논슬립 페인트를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형 논슬립보다는 더 강한 재질이고요. K2 전차나 이런 중량이 큰 그 기동 장비들 지나가도 쉽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논슬립 페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선체 구조물에 사이드 폰툰이 양쪽으로 조립이 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램프라는 구조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이드 폰툰이 이제 그 위에 램프가 조립이 되면서 실제로 다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체계에 대한 부력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적의 뭐 공격을 받다 하더라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구조물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어쨌든 물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배스 펌프들이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요 구조물 자체가요, 사이드 폰툰이라 해서 저희 선체 구조물의 좌우에 하나씩 조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시면 약간 동굴처럼 좀 되어 있어서 작업하기가 어둡긴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숙련된 작업자분들이 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제조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팅이. 아,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중량물이 높은 기동 장비가 올라갔을 때 뭐 손상되지 않게끔 논슬립 페인트가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운영할 때도 램프를 장착하실 때 이 사이드 폰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안전상 이유에도 있고요.